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제보했던 제주도 육군막사의 구보귀신 이야기의 주인공인 동생이 겪은 또 다른 일화입니다. 편의상 동생을 A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A는 자신의 친동생 그리고 사촌동생과 함께 영어 과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유명 입시학원의 강사로 A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셨다고 합니다. A의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저희 아파트로 이사를 오실 적에 어머니를 만난 게 인연이 되어 과외를 맡으신 거였죠. 수업 시간이 되면 A가 두 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 수업을 들었는데요. 수업을 마치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집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A와 동생들은 수업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왔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놀래켜드릴 생각으로 아파트 1층에 공동 현관문 옆에 숨어서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선생님이 나오시지 않았고 이상하게 생각한 A와 동생들은 선생님 댁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봤답니다. 하지만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고 이상하다 싶었던 A가 현관문에 딸린 작은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니 선생님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고 계셨답니다. 동생들 역시 문구멍을 통해서 A와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고 A는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며 현관문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선생님, 저희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나오세요. 그러자 선생님이 고개를 돌려 A쪽을 보시더니 손을 흔드셨다고 합니다.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상 마치 잘 가라는 듯 손짓을 하시는 것 같았죠. 아이들은 그 길로 각자의 집으로 향했고 다음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어제의 상황을 말씀드렸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의아한 얼굴로 그러시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어제 너희들 나가고 나서 쓰레기 들고 바로 내려갔는데 아파트 뒤편에 쓰레기장 갔다 오니까 누구들 없더만. 집에 간 줄 알고 선생님 장보러 슈퍼 바로 갔다. 하지만 그런 선생님의 말씀에도 A는 어제 문구멍으로 분명히 선생님이 걸레질하는 걸 봤다고 우겼고 선생님은 어제 슈퍼에서 A 이모를 우연히 만나 함께 장을 봤으며 나중에 이모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선생님 남편분은 늘 밤늦게 퇴근하시고 자녀분들도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가족들을 목격했을 리도 없었죠. 가장 무서웠던 것은 아이들이 그 수업을 마치고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 문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봤을 때였다고 합니다. 문구멍의 용도 자체가 안에서 밖을 확인하는 거라 밖에선 안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밖에서 볼 때는 집안이 온통 뿌옇고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날 A와 동생들이 목격했던 현관문 안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